46년 전 흑백 필름 속 그녀. 유난히 환한 웃음을 보이는 그녀의 이름은 황연대. 한국 최초의 장애인 여의사입니다. 병원 내에 거기 이제 산보 예.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앞에서 그 애들이 이제 30명이 쭉 휠체어도 타고 뭐 크러치 짓고 이렇게 걷는데 네. 의사도 소아마비고 네. 모두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평생을 장애인 권익을 위해 힘쓴 인물입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할 수도 있지만 패럴림픽의 폐회식에는 매회 그 대회를 대표하는 선수가 특별한 상을 받습니다. 최우수 선수, 즉 MVP 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상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선 유일하게 한국인의 이름을 땄는데요. 바로 황연대 승치상입니다. 운동만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패럴림픽을 가장 패럴림픽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받는 상이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장애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이렇게 성취한 이런 패럴림픽을 통해서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지 귀감이 될 만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상자를 결정할 때 많이 참고하는 그런 부분이죠. 폐막식 사전 행사였던 시상식은 2008년 베이징 대회 때부터 공식 행사에 채택되며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김미정 국장은 시각장애인 스키 국가대표였습니다. 98년 나가노 동계 패럴림픽 당시 김미정 선수의 최종 성적은 4위. 메달의 꿈은 무산됐지만 폐회식 당시 목에 건 황연대 극복상은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운 기억입니다. 운동 생활 하면서 저게 가장 나한테 가장 귀하게 남는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내가 이거 탔는데 내가 이 사람 내가 이거를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거나 아니면 이쪽에 사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